근데 저녁 뭐 먹었어? 저요? 아까 초콜릿 같은 거. 원래 껌 같은 거 챙겼는데요. 아직 못 먹었어요. 원래 빈속에 초콜릿 먹으면요. 이게 간 냄새가 올라오고. 간 냄새가 올라오고. 김범 씨 진행 실력 여전하네요. 좋아요. 뉴캐슬은 늘 컴백 때마다 듣는 말이 뭐 남자로 돌아왔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왜 이렇게 원래 남자인데 남자로 돌아왔다는 말을 많이 들까요?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점점 성숙해서 그러나? 1, 2집 때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1, 2집 때 저희가 우리가 왜 몰라 다 알지. 1, 2집을 아세요? 1집 타이틀곡이 뭐예요? 그게 만만하니. 웃길라 그런 거죠. 아, 괜찮아요. 당연한 거죠. 뭐. 1, 2집 때는 이제 좀 남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복장들과 이제 그런 춤을 췄었는데 그런 걸 췄었는데 이제 만만할 때부터 남자로 변해서 좀 멋있는 안무와 그다음에 이제 빙글빙글.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남자로 돌아왔다는 말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음에 여자로 한번 들어가려고. No, thank you. 근데 요번에 여자가 들었어. 변태로 돌아오는 정말. 왜 이래요, 정말. 근데 항상 저희가 그 말을 듣는 게 나올 때마다 뮤직비디오가 좀 더 남자다워요. 그래서 요번에 뮤직비디오 보면 저희 노출도 좀 하고. 저희 요번 케빈 뭔가 상의탈이. 상의탈이 했어요, 케빈? 아, 네. 케빈, 브리드 한번 해줘요. 브리드. 여자가 하이브리드 차 사고 싶어요. 상의탈이는 영어로 뭡니까? 상의탈이 위에 옷 벗는 걸 뭐라 그래? 네이켓? 노! 그건 다 벗는 거고 이 사람 진짜 이 사람 안 되겠구만.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로가 우리 미세이랑 유키스가 평소에 친분이 있나요? 네. 네. 아, 다 그래요? 아니 어떻게 한 번도 안 친해요? 되게 친해요. 아니 안 친해요. 삐졌어. 화났어. 제가 화났어 지금. 저희 아는 알아 친분 있어요. 친분. 남이야 다 저희 다 친해요. 아무래도 활동 시기가 또 비슷하다 보니까. 특히 중국 사람들. 제가. 제가요 굉장히 놀란 게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있죠? 네. 트위스터. 예. 파란색 티. 그걸 딱 봤는데 거기에 또 별밤 온다고. 네. 알렉산더였나요? 오, 네. 봤어요. 네. 글을 올렸죠. 나 김범 씨도 올리고 그거를 RT를 해가지고 리트윗을 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제 거에 올라온 거예요. 제 쪽에 올라오고 민 씨 쪽으로 갔다가 아까 막 주소가 뉴키스랑 우리 그 미스에이랑 다 주소가 떠갖고 다시 저한테 왔더라고요. 아, 또 별밤 온다고 또 그렇게 홍보도 해주시고. 세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아, 예. 지금 8209님이 급제보. 두 그룹 2EX로 얘기 많이 하던데 그냥 좋은 동료일 뿐입니까? 아, 그럼요. 아, 너무 빨리 얘기해버려. 나 좀 애가 좀. 이분이 그 뒤에 또 적어주셔서 그 이상은 안 됩니다. 뉴키스를 조심하라 이렇게. 아 왜? 우리가 뭐 저희도 조심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왜? 누구 상님이신가? 왜?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민 씨. 네. 뉴키스 일곱 분 중에 본인의 이상형이 있나요? 아 민영아 얘기하지 마. 있나요? 네. 여 얘기 많이 없으면요? 없으면 없다고 하시는 거죠. 아. 없어요. 없어요, 예. 페이시. 아, 얘기하면 안 돼. 김범 씨. 근데, 언니. 근데 저 김범 오빠 좀 너무 웃겨요. 저 좋아요. 아, 진짜. 아, 야, 그렇게 얘기 안 하니까. 엎치려. 에이. 웃기는 것만 좋아요? 아니면 남자로서? 웃긴 것만 좋아요. 웃긴 것만. 잘 돌려서. 페이. 저거는 웃는 게 너무 좋아요. 내가 김신영 씨랑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웃음이 점점 똑같아져. 원래. 페이 씨는? 저요? 아무래도 알레산더? 알레산더. 이렇게 되면 잠시 후에 또 삼각관계가 될 수 있어요. 수지 씨는? 저는 동갑. 동호! 짠짜자자자자. 됐으면 좋겠구만. 예. 지아는? 저는 네. 케빈이요. 나는 지금 너무 놀라고 좋은 게 이제 진짜 이상형이 있다고 솔직하게 이렇게 말하는 문화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분으로 겹치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네요. 아, 전 또 걱정했죠. 많이 걱정했죠. 네, 김범 씨. 죽였다, 진짜. 향후 한 4년은 걱정 안 해도 되고. 오케이. 4년 동안 걱정 없어. 아, 너무 웃겨. 그러면 뉴키스는 과연 아. 미스테리 중에 이상형이 있는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60초 후에. 제 점수는요? 예. 진행 실력이 많이 느셨어요. 나 진행 들었어? 고마워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넘어오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페셜 아니겠습니까? 라이브 코너. 이거 발음 잘해야 되는데. 미스에이의 라이브 들을 건데요. 네. 케빈, 발음 좀 해주시겠어요? 네. Breathe. Breathe. 예. 라이브? 라이브! 뉴키스 분들이 안무를 추는 바람에 그리고 저희 전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뉴키스 일곱 분이 같이 중간에 또 각기 각기춤 아 각기춤 파도 타기 펌핑 헤드스핀 아 너무 재밌어 헤드스핀 뭐 나 우리 같이 흔들었으니까 헤드스핀 맞죠.